금메달로 만족하는 예라. 팔꿈치 부상 주영을 메달권에서 멀어지게 했다. 경기의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동안의 노고를 칭찬하는 김코치. 잘하죠. 뒤를 쫙 빠지잖아요.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진보중고 역도부는 다시 일어설 준비를 한다. 한명 미안해. 아빠가 뭐... 그런데 이게 웬일? 김코치가 화장을 한다. 웬만해선 화장을 하지 않은 김코치 꽃단장에 예라 엄마까지 나섰다. 그러게요. 참 속상하게. 빈정상하네. 남자들이 있는 그대로 좋아야지. 어? 화장한 그 모습 왜 좋아하는데? 그 화장빨이지. 다. 나처럼 이렇게 맨 얼굴. 어? 맨 모습 그대로를. 어? 안 좋아하면 그뿐이고 좋아하면 너무 좋고. 그잖아. 화장 마세요. 네? 누가 화장을 해요? 그냥. 그냥 있는 거 잘. 여자들이 왜 화장을 하겠어요? 이쁘게 보이게 해서? 어. 아. 예쁘게 보일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 오늘 김 코치 얼굴에 공 좀 들이는 중이다. 어, 이게 이렇게 나보고 싶어 하라고 그러네. 뭐가 단정하네 이게. 어? 신발은 너덜너덜 누대기 같고. 이게 제일 여성스러워. 이게 뭔 여성스럽나? 이게 여성스러워 보이세요? 말론 싫다며 구시렁대면서 열심히도 닦는다. 다 신어갖고 밀려가. 김 코치 운동화 대신 구두. 트레이닝복 대신 면바지까지 갖춰 입었다. 그런데 내가 나가는 날에 이렇게 즐겁고 겨자스러운 날에 제가 지르고 있는. 야! 야! 왜 내가 나가는 날에 오늘 이러고 있는데? 어? 진짜 어땠어? 예쁘냐고! 어제 선생님 좀 한강 표가 나나? 영조는 분칠한 김코치가 우스워 죽겠나 보다. 좋아하는 것 같죠? 선생님 막 남자 만나는데 막 이런 줄 알았는데 그런 게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남자 만나는 것에 대해서 니네가 서운한 마음이라 생각하고 앞으로 내가 남자 만나는 걸 사양하도록 하겠어. 간다. 응? 화이팅! 화이팅! 어제 갑자기 선배에게 동생을 소개시켜주겠다는 전화를 받은 김코치. 친히 서울에서 진부까지 오겠다는 선배를 막을 수가 없었다. 오늘 맞선 장소는 이 동네 유일한 다방인 반도다실. 어? 안녕하세요. 어. 아, 언니 먼 길 오셨어요. 그래. 안녕하세요. 예. 먼 길 오셨어요. 너무 다시 왔어요. 내 동생 나이 마흔이고 네. 둘이 나머지는 알아서 해결해. 네. 그리고 얘 내 후배야. 네. 어떤 커피라도 한잔 하시죠. 주선자까지 떠나고 이젠 온전히 두 사람뿐. 예. 뭐 시키시죠? 저 뭐가 뭐 드실래요? 네? 저기 쌍화차에 저기 그거 계란 노란 거 또 이렇게 해주세요. 아 진짜 컨트리 하시네요. 아니, 아니 저는 근데 뜨거운 걸 안 먹어가지고 저는 시원한 거요. 저는 그럼 여기 칡즙 있어요? 칡즙 주세요. 칡즙 네. 강원도 한다면 뭐 칡즙 한번 먹어. 칡즙이 먹었습니다. 마실 거리도 나왔으니 이제 호구 조사 할 차례. 지금 하시는 게 좀? 아, 가정용 의료기기예요. 네. 쉽게 얘기하면 이제 홍수품에서 안마의자. 아, 네. 네, 궁금하다고 이제 제가 지금 선배의 마음을 거절할 수 없어 나오긴 했는데 어째 김코치 막막하다. 근데 어느 지방에 가도 자기하고 또 안 맞는 음식이 또 있잖아. 제가 좀 까칠해요. 까칠한 사람 별로 없죠. 남자가 아니 남자가 이렇게 철철하고 이렇게 네. 이제 성격이 좀 이렇게 화끈하 그래야죠. 배포도 있고 말해야지. 좀 안 그래 하도 물려서 살아가지고. 언니한테요? 예. 그러나 김코치의 생애 두 번째 맞선은 만난 지 딱 한 시간 만에 다음을 기약하지도 못한 채 끝이 나고야 말았다. 어, 네. 고맙습니다. 어, 다음에 보자. 네. 내가 이렇게 느낌이 있어서 내가 좋아서 이끌리면 제가 먼저
이렇게 저희 만나 보시죠. 뭐 만나 볼래요?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감이 없는 거 보니까 저는 아직까지 너는 애들하고 있거라 그거 같아. 너 잘하고 있나? 갈 땐 관심도 없더니 이어지는 질문 사례. 그분은 뭐? 같이 안 계세요? 그분은 어디에게? 그분은 가셨지. 남자분이 마음에 드셨어요? 남자분이 마음에 너네가 더 마음에 들지. 내 마음을 뺏은 건, 응? 어? 내 마음을 뺏는 건 오로지 너네들이야. 뭐라고? 그렇지. 내 마음을 뺏는 건 오로지 우리 지영이지. 너네들은 좀 있어야 돼. 김코치가 선을 보고 왔다고 훈련을 쉴 순 없는 일. 자, 준비! 진보중고 역도부 오청사는 다시 바벨 앞에 섰다. 다리를 끌지 말고 좀 위에서 어깨 쓰고 어깨 써지! 김코치가 맞선에 나갔다가 아무 성과 없이 돌아오니 더 열심인 아이들. 김코치가 그렇듯 아이들에게도 김코치뿐인가 보다. 오늘은 역도 열등생 영조까지 열심이다. 그런데 표정이 좋지 않은 영조. 갑자기 너무 무리를 해서 탈이 난 모양이다. 허리가 아파? 어? 어디가? 어디가? 어느 쪽이? 어? 이쪽이? 이럴 땐 김코치 손이 약선. 물리치료에서 반응했네. 역도 선수뿐만이야. 어느 수사는 다 아파. 허리도 운동을 많이 하면 몸도 쟁기고. 10월에 태백에서 경기가 있는 소연은 요즘 더 열심이다. 할머니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다. 자세가 나쁘면 안 돼. 네 이거 자세 나빠서 임마 까지는 거야. 지금 항상 네가 다 끝나고 나거든 씻고 저기 소독하고 메디폼 딱 있잖아. 발라. 사실 이란이는 안 까지는 이유가 지금 팔을 들고 있거든. 그래서 그런 거야. 애들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돼가지고 이제 애들 보고 이제 진로 정해줘. 그게 제 역할 중에 그게 제일 중요한 역할이에요. 걔네들 평생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 첫걸음인데 그거를 제가 바로 잘 되게 해줘야죠. 그날 밤. 자, 앉으시오. 숙제일이 내시오. 오늘은 숙제와 일제 검사가 있는 날이다. 주영이 좀 자자. 야, 선생님 도장 갖고 와야지. 어? 사인도 좋지만. 주영이로, 너는 이 중에서 제일 네가 이렇게 여기 있어서 제일 느낌 하고 오는 게 뭐였어? 뒤에는 뭐지? 무슨 장군이 한 거 있는데. 네. 장군. 한자로 막 있고. 장군. 한산성 달밝은 밤에 수의 보로시. 장군이 아니라 그게 아닌데 뭐. 그거를 이 사람이 충무고 이수신 이거 말하는 거 네가? 네, 맞아. 아유. 충무고 이수신 뭘 만들었어? 어? 이수신의 거북성. 거북성. 야 이거 이수신이 한글 만들 줄 알았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수신이 한글 만들었어. 이수신은 뭘 만들었다고? 거북성이요. 거북성. 아, 좀 전에 네가 뭐랬어? 한글. 한글 만들었어. 현재 당신이 속한 곳에서 최고가 되면 더 큰 곳에서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공하기 위해 실패합니다. 성공한 사람들도 이전에는 많은 불행을 겪었습니다. 너는 더 크기 위해서 팔도 다친 거야. 근데 넌 왜 이렇게 많니? 일지 쓰기는 현재 아이들의 운동량과 몸 상태를 세세히 점검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 특히 오총사에게 김코치가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다. 이럴 때 얘가 좀 생각 있게 글을 썼다 이럴 때는 와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번 찍어주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 법. 일취월장한 영조의 일지에 김코치 웃음이 절로 난다. 오늘 산뛰기를 하고 나서 선생님과 어깨 동무를 하고